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임을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돼야 하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에서 이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3년도 4월 2일이죠.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것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을 홍보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없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정말 이 동성애 사이트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되겠죠. 뭐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그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애들도 포함시켜야겠네요.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 포털 사이트에 과연 이 동성애 사이트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해가 없는 사이트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인데요. 한번 다음 사이트에서 한번 동성애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동성애를 치고 들어갔더니 예,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예,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사이트 맨시티 좋아. 예, 한번 전체 이 사이트들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맨시티 동성애 커뮤니티 친구 자켓 사진 찍고 좋아요. 뭐 디지넷, 코리아베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많네요. 예, 첫 페이지에서 가장 메뉴에 있는 두 개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시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맨시티 경기 안성 탑 평구합니다. 바텀 알바 구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물 빼드려요. 예. 대구 뚱탑. 예. 아유, 뭐, 사진이 아주. 예. 이 탑하고 바텀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이제, 예, 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성의 역할, 성관계를 할 때 남성의 역할, 위에서 한다 그래서 남성의 역할이라고 그러고, 바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밑에서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바텀의 역할입니다. 예, 중고등학생들 물 빼드립니다라는 것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그 정액을 이제 뺀다는 얘기죠. 예,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만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쭉 보니까, 예. 예. 계산동 맛있는 우유 드실 분. 귀여운 스타일인데 우유 먹어주실 분. 예, 우유라는 것은 이제 정액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 노예텀 구합니다. 예, 뭐냐 볼까요? 남성 20인 성남 모란 바텀. 예, 경기도. 예, 파주금천에 물 주실 분. 이 물이라는 건 이제 그 정액을 의미하는 거죠. 부천의 노예구예요. 예, 대전의 바텀. 예, 쭉 나옵니다. 예, 서울에서 바텀으로 알바합니다. 뭐, 쭉 있고요. 예, 아, 아까 그 엉덩이 사진. 예, 엉덩이 사진인데요. 하고 싶어요.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가글과 물티슈를 가져오실 분. 예, 저 엉덩이 가지고 노실 분. 예, 이런 게 있네요. 이제 바이 양성애자인가 봐요. 예. 그 다음에, 뭐, 매매테이크 한번 볼까요? 하고 싶어요. 예, 스타킹 많이 하고, 동성애자라고 돼 있고요. 수유리 의정부 양주 있고, 예, 스타킹 신고 서로 즐겨요. 이렇게 있고요. 예,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다른 곳 가볼까요? 갤러리를 한번 가볼까요? 네, 갤러리에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즉석 채팅인가 본데, 이렇게 채팅이 바로 지금 시간이 오전 4시 48분, 3월 6일 목요일 오전 4시 49분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예, 신림 뚱바텀 섭, 뭐 뚱뚱 통통탑, 통통탑 뭐쭉 있고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건대이신 분, 차별 없는 사랑, 건대이신 분, 전탑입니다. 예, 전탑. 예. 좋고요. 한번 다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남성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남성의 알몸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한번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누드에 한번 가볼까요? 누드. 예, 여기엔 또 남성들의 동성애자들의 또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한번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뭐 여기, 예, 여기 한번 오렌지동 가볼까요? 예, 쭉 나와 있는데, 예, 동영상 보기, 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 이런 사이트들이, 예, 개판 5분 전이라는 데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되겠죠? 인터넷 할수 있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과연 이것이 해가 없는 사이트들인지, 이런 동성애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지,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검색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없는지 한번 우리 학부모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동성애 사이트에 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